나도 근데 이 조화이 너무 부럽다. 아, 시원해 엄청. 숨막히는 자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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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야, 진짜야. 나도 진짜야. 우후, 이렇게 또 모델이라고 포즈까지 잡아주시네요. 뭐 자신 있나봐요 하체는? 전 다리 부종이 싫어가지고 정말 스트레칭이랑 근막이 하는 엄청 많이 해요. 피로가 좀 있어 보이는 날인데요. 아, 이게 혈관이 여기 와 이렇게 잘 보이네. 저희 보면 혈관이 잘 보여요. 피부가 얇으세요. 저 얼굴도 다 혈관 보여요. 피부가 얇다는 건 피로감도 잘 온다는 거죠. 하지만 부종은 없고 셀룰라이트 없는 걸로. 그리고 하죠 뭐. 발바닥이 왜 이렇게 말랑 거려요? 발바닥도 맨날 근막이 아니에요. 너무 피로해서. 오래 서 있으니까 족저근막염 같은 게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족저근막염 사실 되게 많이들 있으신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 있어요. 여기가 족저근이잖아요, 선생님. 네. 염증은 이제 보통 뒤꿈치 많이 생기긴 하는데 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바닥도 폼롤러 쓰시는 분들, 마사지볼 쓰시는 분들 써주시면 좋아요. 종아리가 진짜 알이 하나도 없네요. 네. 엄청 신경 써요. 진짜 이렇게 제가 좀 압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 숨을 못 쉬. 진짜 숨막히는 뒤태. 아, 숨막히는 좌골. 아, 와. 이게 너무 세서 제가 압을 좀 누르는 거예요. 너무 세서 일반인처럼 누르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압이기 때문에. 아, 시원하죠. 아파. 어쩔 수 없이 또 맨발을 해야겠어. 맨발의 의미를 아시나요, 어떡하니 맨발은? 선생님, 그럼요. 와, 선생님, 힐링 타임 아니었나요? 누가요? 제가 힐링 타임이죠? 아유, 어깨 운동하시나봐요? 어깨 운동도 하세요. 아, 진짜. 아니, 말랑말랑해서 좀 하기 쉬울 줄 알았거든요? 아, 잘못 만나는 것 같아. 또 잘못 만났어. 팔 아프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세요? 어? 웃어? 아,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종아리는 참 알 하나 없고, 근육이 하나 없고. 네. 제 다리를 드리고 싶어요, 종아리. 그러니까 제 거를 드릴 테니까 좀 풀어놔 주시겠어요? 아, 제가 전문입니다. 종아리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제 신장이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그래서 종아리를 많이 풀어야 다이어트가 잘 돼요. 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특히 이 부분. 이 장딴지랑. 이거 사이 있죠. 나는 안 해서 저기만 풀어도 전체적으로 많이 풀려요. 이건 끝납니다. 아, 이 선? 네. 야, 나도 근데 이 종아리 너무 부럽다. 네. 근데 나도 진짜 이번 종아리 풀어드릴까? 아니. 왠지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드네요. 우태형님은 평상시에 뭐 자 혼자 섰다. 푸세요? 마사지샵이나 이런데. 아, 마사지샵은 솔직히 제가 아까 이 편에서도 보셨잖아요. 제 근육을 누구도 쉽게 누리려고 하진 않아요. 저도 사실 좀 기별이 안 가요. 진짜 세요.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폼 롤러와 마사지 볼과 한 몸이죠. 잘 풀고 잘 먹습니다. 전 몸에 좋은 거는 다 챙겨 먹어요. 왜냐면 추천.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려면 이것만은 챙겨 먹어야 된다. 소고기, 연어, 모든 계절별로 다 몸에 좋은 거 안 챙기세요? 저는 엄청 챙겨.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하면은 다이어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아, 시원해요. 더 계속 이대로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하기 싫어요. 왜냐면 뭐 아무것도 아니까? 없으니까, 종아리 없잖아요. 알이 없고 피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이 힘이 모든 게 왼쪽으로 쏠려 있으시네요. 왼쪽 어깨도 굽어 있고 골반도 좀 말려 있고. 그래서 네. 왼쪽으로 힘이 눌리셔서 좌골하고 햄스트링에 힘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아우, 이 튕길 듯한 힘. 아,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힘이 이렇게 될까? 궁금한. 이게 피트니스 모델 하시는 분이라 해서 네. 제가 조금 가볍게 봤습니다. 뭐 근육 없을 줄 알았죠, 솔직히. 근데 여기는 대단하시네요. 아,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하나 올려놔서 선생님 좋아한다면서요.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겠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을 정도로 하잖아요. 여기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여러분? 통로로 여러분들이 마사지 볼로 절대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구간이요. 아니 허리에서 연결되는 좌골 바로 옆에 보관절. 그렇죠. 근막장근. 그렇죠. 아! 근막. 아! 내 상근! 근육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운동을 매일 하다 보면 스트레칭이 진짜 중요한 걸 아는데 안 하게 돼요. 잘. 왜죠? 귀찮아서. 잠깐만. 귀찮아서? 어. 체형 교정을 하는 유튜버님이 그러니까 귀찮아서 이완을 안 한대네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체 운동을 할 거야. 근데 하체 스트레칭을 하고 하체 운동을 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무조건 하고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두세 배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스트레칭이잖아요. 근육의 이완. 우리의 몸의 근육의 피로는 매일매일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어딜 걸어가고 뭐 사용을 해도 다 손발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안 쓰질 않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는 게 좋죠. 스트레칭을 숨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좀 풀어놨으면 흙을 다져서 단단하게 해주는 게 운동. 그렇게 해서 근육 관리를 해야 우리가 백세를 맞이한다. 마사지 볼로 절대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구간이요. 아니 허리에서 옆을 누워서 보니까 또 앞뒤가 틀리잖아요. 왼쪽이 더 말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서 있고 다리가 덜 넘어갔고 오른쪽이 좀 더 뒤집혔고. 이렇게 또 저는 즐겁게 하죠. 아 잠시만요. 왜 잠시만이야 되죠? 시간은 금인데. 아 잠깐만 진짜로. 진짜야 저도. 선생님 왜요? 그저께 어제 가슴에 잠깐만 이 선생님까지 아 선생님 예 말씀하세요. 너무 아파 진짜. 시작도 안 했어요. 다 잘 느껴봐요. 너무 세. 아 기다려듯이 해주세요. 뭐 해당하네. 선생님이 아까 제 어깨를 풀어주셨잖아요. 예, 힘이 다시 납니다. 할만해. 다음 게스트한테도 부탁할까봐요. 아, 저 관절 스트레칭 안 합니다. 에? 이제 왔어? 눈물이 나네. 전 웃음이 나네. 종아리는 늘 뭐 알이 없을 정도로 좋으시고 고관절은 스트레칭을 또 훨씬 더 했으니까. 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시죠? 아, 진짜야. 진짜야. 난 진짜야. 아, 잠깐만. 우리 피디님 입 딱 물으신 것 봐요. 너무 즐거워서. 웃음 터질까봐. 알죠, 그 마음? 시청자분들도 지금 미소를 띄고 대리만족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잠깐, 1초. 1초. 보세요. 이게 폰 롤러라고 생각해. 폰 롤러야, 이거. 시원하죠? 와 진짜 와 잠깐만 이런다고 봐주지 않지만 선생님 여기도 해야 되는 거 알죠? 아 진짜 여기가 진짜 찐이야. 아 잠깐만 그만. 여기가 또 척추 라인이에요 여러분. 이 안쪽 오랜만에 발 손바닥으로 쭉 밀어서 피로를 이런 식으로 하체 부종,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이 사이 있죠? 쭉 눌러서 지압. 그리고 척추 라인. 맞아요. 여기가 목이고, 어깨고, 상체고, 허리고, 좌골, 하체. 근육이 부드러워요. 그쵸? 진짜 종아리를 관리 잘 하시는구나. 이야. 통틀어서 이렇게 종아리 잘 푼 분은 없었어요. 오뚜거리 탄생한 지 10개월 동안. 없었습니다. 진짜로. 올리겠습니다. 조가리 푼 루틴. 제가 보겠습니다. 오뚜거님이 인정한 조가리 푸는 루틴. 손담비 닮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앞에 하얘서 그래요. 앞에 하얘서 그래요. 아니 저 손담비가. 방금 봤어 나는. 미쳤어 봤어.
어때요? 좋으십니까? 장난 아니야. 몸이 다 풀린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끝났고 우리가 시작할 때 공약한 게 있잖아요. 스트레칭이나 근막이랑 굉장히 매일같이 하고 운동도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아파도 참을 자신 있습니다. 비명을 절대 안 지르면 제가 풀서비스 제대로 한번 근육 교정 해드리겠다. 어쩌지? 나 진짜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풀게요. 아, 정말 많이 가벼워졌고요. 제가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이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왼쪽 골반. 제가 왼쪽 쪽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세하게 몸소 느끼게 해주셔서 아주 느껴야 돼요. 네.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목이 메일 정도죠? 눈이 풀리셔서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 이제 수면 때리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